성경책을 꺼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엔드게임!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3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타노스가 건틀릿을 차서 사람들을 핑거스냅으로 다 모조리 절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이야기가 되지 않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암울하게 끝난 영화였지만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히어로들이 타노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엄청 조금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을 믿고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싸워서 그 전투에서 결국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어떤 것을 하게 되죠? 똑같이 타노스의 건틀릿을 빼앗은 다음에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으로 타노스와 그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과 같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축구나 운동 경기 많은 것들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역전에서 이긴 그 경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승이란 우리로 하여금 짜릿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다 주시는 위대한 감독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 패배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셨던 첫 번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에는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마치 이 모습은 뿌리가 없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도 나무가 자랄까요? 자라지 않죠. 왜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크는 건데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이죠.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상대팀과 경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골을 내주면서 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전술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상대팀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찾고 그곳을 공략할 거예요. 상대팀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전의 전술을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 같았던 인간들을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여자의 자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패배한 이 세상과 인간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술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것이죠. 가장 최고의 전술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패배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에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어디든 누구와 있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지만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심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할 때 누구누구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나 이진화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패배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약속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벤져스 4 엔드게임처럼 패배에서 끝난 삶이 아니라 엔드게임이 되게 해주셨어요. 3만 보았을 때는 패배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그들이 모여서 승리를 가져오는 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라 엔드게임이 아니라 엔드게임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배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승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감독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